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미국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에게 법원이 최장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 미국 유명 인사 가운데 최초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인물이 됐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대변인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서는 빌 코스비. 나갈 때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법원이 미국 유명 코미디언 코스비에게 징역 3년에서 최장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4년 목요일 여자 농구단 직원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So I stand before all of you pleased that we have done that. Pleased that the defendant was convicted. Pleased that he was finally sentenced in a court of law. 코스비 변호인단이 그가 80대 고령인 점을 감안해 가택연금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비는 3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 신청에 실패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복역해야 합니다. 미국의 국민 아버지로 불릴 만큼 성공한 코미디언이었던 코스비. 성폭행 혐의로 낙인이 찍히면서 지난해 미투 운동이 촉발된 이후 미국 유명 인사 중에서 처음으로 유죄 선고를 받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